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참 재밌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CNN에서 보도가 된 건데, 여러분 로봇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로봇 하면 금속으로 되어 있는 팔다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뭐 인간이 무선 조종기로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 또는 무슨 만화에서 나오는 뭐 건담 같은 로봇들, 그쵸? 그런 것들이 떠오르죠? 인간 모양으로 생긴 로봇들. 그런데, 제노봇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버몬트 대학교에서 역사상 최초로, 세계 최초로 살아있는 자가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동이 가능한 그런 로봇, 그러니까 세포 로봇을 만들어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조선비즈라는 데서도 보도가 됐는데, 개구리 줄기세포로 살아있는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줄기세포 조직만으로 이뤄진 로봇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이건 뭐 발명이죠, 발명. 그죠?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죠. 세포의 원천은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아프리카 발톱개구리가 학명이 제노푸스 뭐 라이비스인가 봐요. 라이비스. 그런데 이것을 제노를 따서 제노봇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게 처음으로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세포 로봇인데, 여러분 한번 동영상을 보실까요? 밀리미터 단위보다 작다고 그러죠. 그죠? 예. 현미경으로 가까스로 관찰할 수 있는 거. 수영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동도 하고요. 그쵸? 여기 이제 개구리 이런 줄기세포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와, 진짜. 뭐 어떻게 뭐 조작을 하네요. 이게 개구리. 줄기세포를 떼내나 봅니다. 그쵸? 떼내가지고요. 그쵸? 다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 이거 뭐 거의 완전히 그냥 손으로 하는 또 그런 게 있네요. 와, 세포가 이제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노봇을 넣으니까 스스로 자가 치료를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의료용으로요. 그렇죠. 의료용으로 예를 들어서 그 의약품을 표적 세포에다가 정확하게 투여하거나, 그렇죠? 또는 아, 뭐 아주 먼 이야기도 하겠지만, 저의 어떤 뇌피셜이긴 한데, 뭐 나중에 더 발달하면은 암세포 표적 세포 같은 건 떼어내는 외과적 수술을 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예? 여러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인데. 근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보면 기질 부분이 있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CNN 뉴스 보도고요. 제가 University of Vermont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 이렇게 개발한 모습이 들어있는데, 여기 녹색 부분이 보이는 이쪽 부분이잖아요. 이 세포,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녹색 부분으로 보이는 데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막 이렇게 이런 데가 있어서 집게처럼 해서 뭔가를 이렇게 부착하거나 아니면 이동하는 데 쓰이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녹색 부분 이렇게 돼 있는 데는 고정 부분이 보이고, 여기는 움직이는 부분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이런 시대가 왔네요. 자, 그래서 보면 쭉 내려가 보니까,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쭉 보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 그렇죠? 줄기세포를 이용해가지고요, 이렇게 새로 부착시켜가지고 만드는 건 없어요. 이렇게 성형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헤집어놓으면 다시 이렇게, 그죠? 모양을 다시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죠, 그죠? 전통적 개념의 그런 기계로 되어 있는 로봇이 아니라 세포로 되어 있는 로봇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그쵸? 그런 것들을, 세포들, 형태를 이렇게 개발해 놓은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기 뭐죠? 헤엄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회전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그런 세포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건 되게 신기한 일인데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그렇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쪽 고정되어 있는 부분 아래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요동을 치면서 이렇게 그렇죠? 가는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로봇이 있다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부착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면 쭉 실어 날려서 표적하는 세포를 한테 정확하게 제재를 투여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아주 조그만 그 로봇 같은 거 이렇게 혈관에다가 이렇게 기계로 되어 있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해서 혈관을 막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수술하는 로봇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 당연히 로봇은 기계여야 한다, 금속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세포로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생체 형태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줄기 세포는 다른 세포 유형으로 발전이 가능한 특수화되지 않은 세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 황우석 박사 같은 경우에도 이거 줄기 세포를 통해서 나중에 의료 이제 어떠한 세포로든 분화할 수 있으니까 이 줄기 세포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의료를 어떤 의료계의 대혁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논문이 조작돼 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있었죠. 연구원들은 개구리 배에서 살아있는 줄기 세포를 그건에 배양하도록 두었다. 여러분 여기서 실험으로 쓴 개구리가 이 발톱 개구리라는 이 개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발톱 개구리.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피파 개구리하고 그 종이 피파 개구리과에 속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꿀벅지입니다. 되게 망측하게 생겼죠. 되게 원시적인 개구리라고 하는데 제노프스 여기죠. 제노프스 라이비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양서류의 일종이고 발톱 개구리 속의 총칭인데 물에서만 산대요. 육지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기 있는 애완용 양서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애완용 외에도 실험용 및 해부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에 줄기세포 같은 것들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는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를 주로 실험용으로 썼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실험용으로 쓰이는 것은 아무래도 줄기세포 같은 것을 어떻게 좀 추출하기가 쉽거나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거겠죠. 예. 그리고 과거에는 임신 테스트기로 쓰였다고 합니다. 임신한 여성의 소변에 닿으면 알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개구리 종류로 쓴 드물게도 육지에 전혀 올라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는 거 역시고 그래서 뭐 그렇다. 그다음에 한때 홈에버가 건재할 때 홈에버 애완동물 코너에서 발톱 개구리 올챙이를 팔면서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실험용으로 쓴다는 설명을 했다. 그 당시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황우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랬던 거 아닐까요? 이것도 재밌네요. 덧붙여서 세계 최초의 복제동물도 발톱 개구리래요. 와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양인 줄 알았는데 저는 복제양 돌리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발톱 개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동물로 개구리 배아에서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긁어내서 배양하도록 두었는데 연구진은 이제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의 배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로 기계를 만들었다. 이 기계가 설계자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했다. 와 신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기계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계 아니라 세포를 얘기하죠. 그렇죠? 세포기계. 그동안 DNA나 세포 조직 등이 기계 제작에 들어간 경우는 있었지만 생물학적 세포만으로 이루어진 기계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와 기계에 대한 그 관념을 자체를 바꿔버리네요. 그죠? 와 이 로봇은 0.04인치 미만으로 인체 내부를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기기다. 그래서 조슈아 본가드 버몬트대 수석 연구원 아까 전에 이분이셨어요. 이분이 진짜 조슈아 본가드 이분인 것 같습니다. 조슈아 본가드 그죠? 이분 젊으신 분이네요. 50대가 안 되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이 이것은 생명체도 아니고 로봇도 아닌 새로운 창조물이다. 과학소설이나 등장할 법한 기계다. 와. 그래서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상됐을 때 자가복구가 가능하다. 아까 전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셀프 힐링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세포인 만큼
7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돼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근데 세포인데 7일 정도 시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고 계속 복제된다면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암세포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계속 자가 증식하면 안 되니까, 그죠? 자동 소멸하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노봇은 기존 로봇처럼 보이지 않으며, 반짝이는 기아나 로봇팔이 없다. 이 로봇은 움직이는 분홍색 살의 작은 덩어리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냥,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네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연구는 군사 목적 용도의 기술 개발을 감독하는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루어졌다. 그럼 이건, 군사 목적 용도로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 언뜻 생각하기로는 무슨, 공중살포의 생화학 무기처럼 쓰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겠죠, 설마? 제노봇은 의료 환경 분야에서 기계 형태 로봇이 수행할 수 없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연구진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제노봇은, 방사성 폐기물 청소. 그러니까 방사성 폐기물을 청소를 하려면 일단 방사능을 방출하는 그러한 어떤 조직들을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감지 기관, 그리고 떼어낼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움직이는 연결 부분,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표적한 그 방사성 폐기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또 안전하게 폐기하는 것까지, 이것도 갈 길이 머네요. 제노봇이 이게 지금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에 지금 이게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활용 방법 같은 거는 이제 무궁무진하겠지만, 아직도 갈 길은 머네요.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용화되려면 아직 갈 길은 먼것 같습니다. 또 하지만 모르죠. 또 이게 또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거나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대양의 마이크로 플라스틱 수집,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네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런 거 바다에다가 확 뿌려놓으면은, 살포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수집해가지고,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기만 하면, 그쵸? 수거해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해도 되니까,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인체 속 의약품 전달, 예. 표적하는 그런 세포, 를 정확하게 타겟팅 해가지고 의약품을 전달할 수 있다면 효율성이 엄청나겠죠? 그리고 부작용도 덜 하겠죠? 그다음에 혈관 속 이동이나 치석 제거. 이제 스케일링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뭐지? 이런 마이크로 제노봇이 들어있는 그냥 그런 물 가글링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속에 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치석이 제거된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야,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제노봇이라고 하는 것이 보먼트 대학에서 지금 최초로 개발되었다고 하는 굉장히 신기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아주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서가산이었습니다.